네. 형님 뭐 하시는 거야, 형님? 어? 형님들 다 보내는 거. 이거 뭐, 오토바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셔브레드 엔진인데. 아, 이게요? 네. 왜 셔브레드? 얘는 모양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약간 삽 모양처럼 생겼잖아. 미군에도 이게 삽. 아. 야, 이거 투발류인데, 가보자. 이게. 이게 삽 모양처럼 생겼다고 셔브레드인가요? 셔브레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면, 여기가 팬헤드랑 플랫폼을 공유했었잖아. 네. 이게 팬헤드들이 오일 순환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개선품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팬헤드 플랫폼에 셔브레드 얹은 거. 그래서 이제 팬셔블이라고도 부르고. 아. 66년부터 69년까지. 얘는 몇 년씩 이게? 67년. 우와. 그러니까 팬헤드 플랫폼에 셔블로 얹은 개선품이 처음 나온 게 66년이니까 얼리 셔블이라고도 부르고. 팬헤드하고 셔블이랑 같이 써서 팬셔블이라고도 부르고. 실제 미국 애들은 예. 팬헤드 엔진 타는 애들이 하도 속을 써두니까 개선품 엔진을 여기다 얹어가지고 팬셔블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했지. 아. 그, 지금 오버홀 해가지고 예. 가스켓 작업부터 싹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평생 타야 되니까. 근데 풀리기가 되게 힘드네. 아, 그렇죠, 형님.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 풀리지가 않는가 봐요. 아니, 오래돼서가 아니라 방식이 조금 연장을 다른 거 써야 되겠다. 아.